저 여기 유스 왔는데 유스 이사 SS래요. 이사 SS 대박이죠. 요런 버뮤다 팬츠가 있어요. 근데 이거 원단이 되게 특이하네. 약간 좀 플리츠 같은 느낌이야. 약간 원피스 같은 느낌인데 남성복이겠지? 오 이거 진짜 멋있다. 그치? 이런 거 딱 입고 위에 자켓 입고 레이어드하는 느낌인 거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대기 처리 다 돼 있거든요. 어 유스 이사 SS 좋다. 여기 정일님이 입고 계신 게 저희가 방금 본 원피스 다른 버전이래요. 근데 저렇게 이제 비조의 레더 트리밍이 되어 있고 포켓도 레더 처리돼 있어. 봉제가 근데 이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지금은 이거 됐다. 어 이거 진짜 예쁘다. 가격이 중요하다 이제. 이거 너무 예쁘다. 이런 거 선물하기 좋지. 그 집들이 선물 같은 거. How much? How much? 58,000원? 58,000원? 할만한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뉴스페이퍼 거울. 이것도 뉴스페이퍼인데 보면 이렇게 거울이 있는 거지. 어때요? 신기하지 않아 이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사가 좀 늦었죠?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경 받고 지퍼만 하고 어 맞아 안경 바꿨잖아. 이게 젠틀몬스터인가? 네. 여자친구분께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와 도서까지 넣어서 줬습니다. 너는 뭐 해주셨는데요? 비밀입니다. 딱 보니까 별거 없네. 아니요.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ATV전에 가고 있습니다. ATV전 연말 보너스 ATV전 네 연말 보너스를 저희가 또 저희 채널 반고정이자 또 미래 예비 직원이기 때문에 예산 30만원이죠? 네. 하나 골라라 해가지고 몇 개 리스트를 짜왔대요. 한번 리스트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 1번은 포스 디자인의 피케 셔츠. 네. 약간 윌리깔도 있다. 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과 착장이 잘 맞을 것 같아서 선택을 드렸고 일단 가격이 착해요. 아, 10만원 이내라는 약간 그런 안 좋은 디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찾아봤습니다. 오케이 일단 1번 이거. 네. 아 커미션에 모종의 커미션을 좀 찾아봤는데 커미션에 네. 레이어드 티셔츠죠. 레이어드 사커티. 이거는 가격이 얼마야? 40만원 예산 초과인데요? 아니, 열심히 하면 되니까 원래는 뭐, 이거는 좀 고민인 제품이에요. 네. 시몬 로샤의 네. 체인인데 제대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나 이거 알아. 가격도 괜찮아. 30만원이야? 체인을 30만원 주고 산다고? 선물로 받는 거는 그런 게 있어요. 내 돈 아니 아깝지 않은데 약간 좀 내 돈이 아까운데? 윌리 차바리아의 푸퍼 자켓인데 37만원이야. 윌리가 진짜 가격이 좋다니까. 아우터들이 시몬 로샤 키체인 30만 6천원 혼자 37만 키체인? 아 키체인은 빌드업이었구나. 네. 아 좋다. 이게 이제 마지막 상품이죠? 네. 마리아노의 이제 키체인 지갑. 아 이런 바이브? 좋은데? 숄더로도 멜 수 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해요. 지금 ATV전에서 15% 온오프에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 그러면 29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실 리스트를 먼저 봤습니다. 먼저 보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요거거든요. 요거 시꺼먼 지갑이 구찌 지갑 약 5년 전에 산 거. 네. 그래서 이제 시꺼먼 씨가 아 형 그렇죠 패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구찌 지갑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돼. 네 말 하면 안 돼. 내가 봐도 좀 그래. 아 여자친구가 선물을 준 거네. 아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뭐 아무튼 지갑이 좀 많이 헐기도 했고 해가지고 ATV전 가서 일단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예쁜 옷들도 많잖아요. 한번 쓱 찍어보면서 시꺼먼 씨 지갑도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렛츠고. 제착장 오늘 드디어 프라다 부츠. 오늘 대설주의보거든요. 그래서 프라다 부츠를 신었고 구매 리스트에 소개했던 제품들 입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마리아노 나홀로집의 비니, 그 다음에 윌리 트랙탑, 마리암 나스질자대의 팬츠. 이거네. 아니 진짜 멋있다. 루단도 개쿨해. 리얼 레더잖아. 그치? 우와 장난 아닌데 이거. 우와 아니, 질감 장난 아니야. 안에 내피 있지? 와야 멋있다. 딱 너 사이즈다.
마틴호즈 백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실검없이 옛날에 우리 풋볼백 사고 그대로 갖다 팔았잖아. 이거 졸기네. 아, 아니 귀여운데? 넌 동체에 안 맞게 좀 작은 가방을 좋아하더라? 선입견이라. 나 이 컬러 처음 보네. 샌드 컬러? 와. 좋은데? 아, 뒤에 크롭해서 좋다. 하이팟 느낌 내기 좋은 거 같아. 옐라. 이게 JLAL이잖아. 이게 대표님께서 지엘라 맞나? 지엘라라고 발음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실검씨가 지금 입었거든요. 예뻐. 그러니까 컬러가 약간 좀 녹진한 느낌이야. 그치? 그 다음에 소재도 되게 많이 믹스되고. 아니 근데 지금 차기 컬러가 이 베리에이션이 좋아. 약간 좀 점점 짙어지는 느낌. 멋있는데? 제가 지금 GR10K 입고 있거든요. 개멋있어. 그치? 아니 걸려있는데 너무 이제 워크웨어 베이스 느낌인 거야. 이런 소재가 약간 디키지에서 나올 법한 그런 두꺼운 느낌. 근데 컬러가 약간 녹색이거든요. 제가 그런 공사장 바이브를 좋아해. 완전 공사장. 근데 지금 IT 계열 공사장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기술자들이 뭔가 직장에서 입을 것 같은 느낌. 나 밑에 이렇게 스토퍼 있어갖고 쫙 조였어 제가. 이 쉐입도 너무 예쁘고 전 이거 진짜 사고 싶네. 이러고 그냥 저기 유럽 가서 돌아다니면 개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엘라인가요? 지엘라? 이것도 배색이 좀 특이하다. 그치? 어쨌든 플리스 소재인데 마블링 느낌 있어. 마블링. 그러니까 여기는 플리스고 여기는 이제 하드 트윌 약간 면원단. 그치? 코튼. 좋다. 너는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카멜 포트젠스도 그렇고 좀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든 좀 진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 항상 입어보는 것 같아. 약간 좀 저기 유니폼 디스플레이라고 인스타그램 쳐놔라. 왜 나올 것 같지? 진짜 따뜻하겠다. 아 미쳤어. 진짜 스키장 같아. 너무 예쁘다. 좋은데? 아 무슨 약간 너 무슨 뭐 어디 작업하는 애 같아. 약간. 아니 바베큐 집 가면 안 돼. 바베큐 집. 저런 게 잘 어울려. 시커먼 씨. 야 공장 잠바 있지. 공장 잠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택 보니까 GR10K.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아 진짜 간지다. 아 진짜 간. 뭐야? 쿠시코크? 아 코크 중에 제로코크 다음으로 인기가 많다는 쿠시코크. 약간 그냥 푸퍼 다운 자켓인데 쿠시코크 딱 그 시그니처 들어가니까 그거. 어떤 느낌인가요? 파리 근데 파리 가면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그렇지. 형 지금 완전 그거 같아요. 고블린 같아. 또 나나미카 또 후리스. 또. 아니 도대체 후리스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후리스 하면 좀 후려 보이니까 플리스로 하자 우리. 플리스 자켓. 어때? 좋은데. 좋은데? 이게 뭐야? 이게 등신. 등신이요? 아니 등신로 해. 스트릿 스냅샷. 준태킴의 시그니처 디자인 하면은 약간 이렇게 반스라인. 뭔지 알지 이거? 이거 반스라인 어떤데? 자극적이네요. 예쁘지 않아? 근데 좀 약간 전위적인 느낌이라서 뭔가 일상에서 아 그치 하고 입긴 어려워. 근데 형 패션위크에서 되게 좀 촉망 받는 디자이너 느낌 있어. 주머니 뭐? 아 형 다 위에 달려있는 거 위에 달려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예쁘지 않아? 봐봐 여러분 딱 보면은 덩치에 안 맞는 가방 참 좋아해요. 너무 귀엽게 생긴 거 아니야?
뭐야? 각인도 있지. 요지 각인 있는 거 아니야? 뭐 하세요? 와, 벌써 잘 어울려. 멋있어. 어이, 멋있어, 멋있어.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사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얼굴들이 아니야. 우리 옛날에 뭔가 있었을 법한 그런 얼굴상이라서 전생과 관련이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벨트는 근데 조이면 좀 숨쉬기 좀 곤란하지 않아? 오히려 좋아. 아, 오히려 좋아. 돈 좀 꽤나 쓸 것 같은 아주머니 마이브야. 아니 아니, 우리 엄마가 같다고. 멋있. 나랑도 안 어울리는. 약간 좀. 아니 괜찮은데? 형 지금 안경이랑은 잘 어울려. 모자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열적 옷들이나 입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그냥 입으면 안 되고 접고 이렇게 뭔지 알지? 이렇게 이렇게 좀 롤업 막 무심하게 롤업 딱 해주고 좀 사람이 순해 보인다 이 말. 그래서 블레이저 어쨌든 여러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여유 있어 보이는 이렇게 많이 빈티지하게 가공된 느낌의 블레이저 찾으시는 분들은 호물이 좋은 것 같아요. 샤라라라따 샤라라라라따. 아 생각보다 큰데? 이거 맞아? 너가 원하는 게? 네. 각이 이렇게 옅어진 것 같지? 이거 각인? 아 잘 어울리긴 하네. 근데 그걸 진짜 지갑처럼 써야 되는 건데 너 괜찮겠어? 생각보다 많이 크지 않아? 그치. 나는 완전 진짜 그런 반지갑 크긴 줄 알았는데 이거는 거의 딱지치기. 이거 봐. 개 큰데 잠깐만. 자 잠깐만. 계산해요. 야 이거 맞아? 아니 이거 진짜 못났어. 아니 이거 맞아? 너 이거 맞아? 너가 맞는다 그런데 글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다 되지 않을까? 아 여러분 저희 대표님한테 촬영 허락 받고 왔어요. 내가 막 이거 보는 게 아니라 허락 받고 왔어요. 아니 근데 봐봐, 이게 합리적인 게 뭐냐면은 네. 가방처럼 쓸 수 있기는 해. 아 이런 느낌으로? 어. 귀여운데? 이렇게? 응. 귀여워. 좋아 오케이. 이게 이렇게 탈부착이 돼가지고 체인을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여기 마리아노 각인도 있어. 아 체인 여기에 이거에 아 이렇게 된다고. 아 체인 지갑? 그리고 심지어 여름엔 좋은 게 뭐냐면 덥잖아. 미니백이 없잖아. 미니백. 앞으로 트렌드는 빅백 같은데요. 빅백 하나 있어요. 마리아노. 개보다 잘 쓰겠지. 여자분들이 막 그런 거 이제 미우백 사는 것처럼 저 이제 남자들도 약간 그런 클러치백 같은 거 하나 사겨. 마리아노 미우 말고 마리아노. 표정이 좀 안 좋으신데요? 목소리 좀 무비거려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이제 지금 씨 또 두 배 더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또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아마 새해일 거예요. 새해도 시작부터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실 것 같고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